초보자를 위한 스포츠 클라이밍 1분 팁. 안녕하세요, 양효석입니다. 오늘은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스릴 넘치는 다이나믹한 무브 기술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하이스텝은 발을 높게 올려 움직이는 기술인데요. 기본 동작에서 지지하는 발을 손과 평행이 되도록 맞춰준 후 반대발을 상승할 거리만큼 홀드 위에 올리며 몸을 상승시켜줍니다. 지지하는 발이 몸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며 계단을 걷는 듯이 올라가야 합니다. 경사가 급한 벽에서 이동할 때 정면보다는 몸을 비틀어 이동하는 트위스트락이 효과적인데요.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의 홀드를 잡고 몸의 중심축을 맞춘 후 몸을 홀드 방향으로 비틀면서 이동해줍니다. 이때 몸의 중심축은 최대한 손과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. 드롭니는 힘을 쓰지 않고도 몸을 고정할 수 있는 기술로 잡기 어려운 툭 튀어나와 있는 홀드를 잡을 때 많이 쓰입니다. 기본 동작에서 핸드홀드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회전하여 홀드를 잡기 어려운 쪽 발의 무릎을 안쪽으로 깊이 접어 몸을 고정한 후 홀드를 조심스럽게 올려잡고 기대면 됩니다. 스포츠 클라이밍의 스릴 넘치는 다양한 응용 무브 기술로 체력도 업, 재미도 업! 매력 만점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세요.